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 영성TV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은 영원까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이시죠. 여러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끝이 왔다고 합니다. 글로벌 리셋이 온다. 제3성전이 지어진다. 주님께서 오신다 등등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니 실크의 사랑의 언어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통해 어떻게 아내를 섬길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엄청난 도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커플과 밤에 앉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 상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관계의 연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매우 많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경험을 비롯해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듣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이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듣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무언가를 해준다고 말입니다. 당신을 위해 하는 일이 좋고 기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일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돌려받고 싶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마치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방식대로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관계 안에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나 자녀 양육 또는 친구 관계, 가족 관계처럼 오랜 언약 관계에서든지 말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내는 제가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사다리 공구벨트를 메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집안 곳곳을 고치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하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와, 정말이에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했나요? 그 공구 좀 줄래요? 고마워요. 아, 그랬군요. 더 고쳐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전구를 갈아야겠군요. 아까 그 이야기 어떻게 됐어요? 와우, 정말요? 당신이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서 그녀는 사랑으로 불타는 남편이 나를 정말로 너무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랑받는 기미라 매우 좋다. 사실 저의 시선으로 보면 아내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동안 저는 마치 덮개 아래에서 천둥처럼 아우성치고 있는 기분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룰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서로 노력하고 깊게 생각하며 함께 서로의 관계를 보호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관계 가운데 단절이나 끊어짐의 기미가 보인다면 아내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다시 언약의 관계를 맺을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깊게 그리고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반쪽을 내어주며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반은 그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합니다. 저는 아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그녀가 가진 최고의 본래 모습을 찾게 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의 도구이며 우리의 관계에 정말 좋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엄청난 수고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는 관계의 연결이란 목표로 당신을 강력하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사람을 얻을 것이고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색채가 강한 한국 남성분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내를 보면 어떨런지, 아내는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할 때마다, 그녀를 존중해 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욱 사랑의 화신이 되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 되어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보상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바로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해 줌으로써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